꾸하 GT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는 꾸야꾸야입니다. 10월 24일부터 진행되는 GT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삭제된 차량 중 할인하는 차량은 LS 자동차 모임의 시승 차량에서 필스터 코메트 SR 차량이 30% 할인합니다. 다음으로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트루페이드 에더와 페가시 인퍼너스 클래식 차량이 30% 할인합니다. 그리고 남부 세난에서는 LCC 상투스 바이크와 알바니 프랑켄스텐지, 체리언 로메로 연구처와 D클라스 토네이도 랜로드, 알바니 브리건과 러처, 마지막으로 바피드 클리크 웨건 차량이 모두 30% 할인합니다. 추가로 이번 주에도 해골 문신과 슈가 해골 페이스 페인팅은 무료로 할인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무기변의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 카빈이 30% 할인하고 GT 플러스 멤버는 레일건이 30% 추가 할인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간 업데이트까지 폐차장 작업 차량이 오버플로드 엔터티 MT와 그로티 스팅어 GT 그리고 카니스 카마초 차량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주 딸라미 경험치 이벤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으로는 할로윈 4주차 이벤트로 잭오 랜턴과 유령 차량 그리고 케르베르스와 빙의된 동물들이 돌아오고 생성기에서 새로운 좀비 서바이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에서는 데스매치 할로윈 시리즈가 2배로 진행되고 보안 차량 강도 작업도 2배로 진행됩니다. 추가로 제랄드의 숨겨진 캐시 그리고 자유모드 이벤트와 도전도 2배로 적용됩니다. 이번 주에는 로그인 시 녹색 해골 가면과 두 가지 칼라카 가면 그리고 망자의 날 티셔츠를 받을 수 있고 재고 랜턴을 10개 획득하면 호박 가면 200개를 획득하면 호박 티셔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이벤트 내용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포디움의 이동수단은 인벤테로 코케 클래식 차량이고 자동차 모임의 경품은 우베르막트 라인하트 차량입니다. 경품은 2일 연속으로 LS 레이스에서 최종 1인이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승 차량으로는 피스터 코메트 SR과 바피드 블레이드 그리고 인벤테로 코케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시모네 프리미엄 전시장에서는 코뉴센티 카브리오와 랜드스토커 XL 그리고 XLS와 러스튼 마지막으로 상투스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 럭셔리 오토 전시장에서는 포실 라크하마와 FR36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GT 온라인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